하늘도 집에서요. 언제 남자는 급해가지고 얘가 밥을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이래가지고 밥을 조금 먹으니까 조금씩 먹어요. 내가 아주 정확하게 12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프 죽겠는데 그리고 한술 복해서 먹었어요. 네, 왔습니다. 네, 좀 기다리세요. 네. 묻지도 않았는데, 네. 교환수도 아니고. 네네.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상태는 바깥에서 식으면 좋은데. 아, 그래요? 이, 우리 파채에서 고추 따왔지. 네. 아이고, 이 뭐 쑥도 지금 뭘 뜯으라고. 밖에서 식어놨다. 밖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죠. 어떡해. 아이고 상추를 무슨 상추 아무리 뜯어가 와 이제 자 이 파는 거 쓰러 갖고 있다가 저 상추를 뿌리 아부리 뽑아왔대요. 왜 한 순이 순만 뚝 잘라 오면 될 거 같대. 그리고 진짜 뭐 농사에 대해서는 모르기는 모르는 것 같대요. 색다르게. 그냥 요즘에 나오는 짜파구리 얘기도 있고 해서 아빠는 짜장면을 만들어줄 거야. 아니 그건 들어봤잖아. 뿌리 플러스 짜겠지. 자 이게 무슨 짜장 느낌이 쫙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라면 정도는 많이 끓여봤으니까 뭐 짜파구리에 계란 좀 넣고 밭에 가서 파 좀 썰어서 집어넣어서 웰빙 짜파구리 한번 만들어서 드릴까 해서 엄마 엄청 싫어하는 것만 벌써 다. 많이 보던 장면. 아 진짜 그 집이네. 아. 근데 우리 형도 그래. 햄 소세지 너무 좋아요. 그 기름 자다가 부었는가? 네? 응. 아니야 안 부어도 탈이 됐어. 한다 탄다 그 거기 있는데 그거. 어디다 넣어? 어디다 넣어? 샐러드예요? 아 그냥 먹으려고 저는 상추 위에다가 아닌 것 같은데 거 아니에요, 그게. 기존의 짜파구리가 아니에요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짜파구리 짜파구리고 뭐 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입에도 못 댄다 그거 아니야 그 소세지도 안 먹는 게가 소세지도 먹으려는 게 여체 소세지는 저랑 아버님이랑 먹을게 짜파구리에 계란이랑 파랑 집어넣어가지고 더 영양가가 풍부하게 만들어. 이거. 아유 아버님 진짜 허기지시겠네요. 맛있겠죠? 뭐 이거? 맛있겠죠? 뭐 이거? 아 그게 그 짜파게티 스프가 까매요. 짜파게티 있죠? 예, 탄 게 아니라 짜파게티 다 먹으면 되었다고 그래서 보이 뭐 먹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럼 이게 영양가가 아주 풍부해요. 계란도 넣고 영양가 뭐 풍부해 몰랐다고. 좀 풍겁게 했네. 그죠? 맛있으면 면을 많이 주세요. 맛있다. 또 맛이 없어. 나는 니끼 해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짜파구리 하러 오지 뭐. 그냥 된 길에 오지, 짜파구리 하러 오지 뭐. 다음에는 좀 안 메스꺼린 걸로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 네. 아유, 좋겠다. 왜 해먹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저 허리 아파가 눕고 싶다 딴 거 없다.
원래 아버